그 내 예상대로 시장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면 이익이 나죠. 근데 콜옵션을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더 많은 이익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콜옵션은 기초 자산 가격이 오를 때 보는 겁니다. 풋옵션은 떨어질 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 많이 벌고 싶으면 풋옵션을 하나만 갖고 있지 말고 두 개 가져라 이거예요. 콜옵션은 왜 가져요? 오를 수도 있으니까. 오를 때도 이익을 챙기고 싶으니까 콜옵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르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반반이야. 그러면 스트립이나 스트랩을 쓰면 안 되고 스트랩을 써라. 콜옵션 하나, 풋옵션 하나. 비율.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콜옵션 10개, 풋옵션 10개. 더 많이 벌고 싶다, 콜옵션 100개, 풋옵션 100개. 그 비율은 똑같이 가져가는 거고. 근데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면 콜 하나에 풋 두 개를 가져라 이거. 그게 스트립 전략이다. 어디로 튈진 모르는데 지금 K 주변에서 머무를 것 같진 않아. 왕창 오르거나 왕창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오를 가능성이 더 높아. 그러면 풋옵션 하나에 콜옵션은 두 개를 가져라 이거. 아시겠죠? 이게 콤비네이션 전략의 스트랩. 그 다음에 스트래들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콤비네이션 전략의 마지막으로 스트랭글 전략이 있어요. 이 스트랭글은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뭐 목에 이렇게 걸려있는 뭐 그런 모양인데 이 모양이 빨간 모양이 목에 뭐가 대롱대롱 걸려있는 모양으로 보여서 아마 스트랭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스트랭글은 콜옵션 하나 풋옵션 하나 가지고 만드는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 전략은 뭐랑 유사해요? 스트래들 전략과 유사해요. 스트래들 전략과 유사해. 이것도 콜옵션 하나, 풋옵션 하나 가지고 만드는 전략 아닙니까? 그죠? 행사 가격이 근데 여기서는 스트래들에서는 행사 가격이 K로 같았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 이 행사가 지금 기초자산이 K 주변에 움직인다라고 하면 행사 가격을 K로 하는 옵션은 상대적으로 좀 비싼 옵션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가 인더 마니면 하나는 out of the money가 되겠지만 그 out of the money도 굉장히 비싼 out of the money 옵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스트랭글 전략은 뭐냐면 콜 옵션 하나를 가지고 만들고 그러니까 콜 옵션 하나에다가 풋 옵션 하나를 가지고 만든다는 점에서는 스트랭글 전략과 유사한데 스트래들 전략은 상대적으로 옵션 1대1로 사지만 옵션 값을 비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 그 행사 가격이 지금 현재의 기초자산 가격과 유사하기 때문에 스트랭글은 똑같이 하나씩 가지고 만들지만 콜 하나, 풋 하나 가지고 만들지만 상대적으로 싼 옵션을 사가지고 만드는 전략입니다. 자, 행사 가격이 K1인 싼 풋옵션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이 K2인 비싼 콜옵션 하나를 또 사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행사 가격이 풋옵션에서는 행사 가격이 쌀수록 이게 out of the money예요. 싼 거예요. 콜옵션에서는 행사 가격이 비쌀수록 싼 겁니다. out of the money예요. 그거를 하나씩 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돈이 내가 없는데 속된 말로 대박을 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주가는 K1과 K2 사이에서 움직여. 기초자산인 주가는. 근데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주가가 왕창 오르거나 또는 왕창빡 떨어질 것이 예상이 돼요.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어. 그럴 때 쓰는 전략이에요. 네 예상이 맞아서 왕창 오르거나 왕창 떨어지면 여기서 이익이 납니다. 이익이 나요. 이익이 나죠. 더 많이 오를수록 더 많은 이익이 납니다. 더 많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이익이 나요. 그렇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고
내 예상과 달리 기초자산 주가가 K1, K2 사이에서 움직이면 나는 어때요?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라딩이랑 비교해서 스트랭글의 장단점이 나오죠. 이것도 똑같이 왕창 오르거나 왕창 떨어질 때 이익이 나요. 그죠? 여기서 이익이 나고 여기서 이익이 나고. 대신 이 폭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스트랭글이랑 비교해보면 스트라들은 조금만 올라도 이익이 나는데 반해서 스트랭글은 많이 올라야지 또는 많이 떨어져야지 이익이 나요. 그게 스트랭글이에요. 근데 왜 스트랭글을 써요? 싸니까. 둘 다 out of the money 옵션을 사가지고 갖고 있으니까 돈이 짙게 맥히는 거예요. 콜 옵션 하나, 풋 옵션 하나 사가지고서 만드는 전략인데 상대적으로 싸거든. 근데 기초자산 가격이 왕창 오르거나 왕창 빠진다라고 예상이 되면 스트라들이나 스트랭글을 쓰는 겁니다. 오케이? 1대1의 비율이에요, 둘 다. 올해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스트랩을 쓰는 거고.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콜풋이 1대1이 아니라 풋의 비율이 더 높으면 그게 스트립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콤비네이션 전략이고. 세 번째로는 옵션과 기초자산을 섞어서 쓰는 전략인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카밧 콜이고 또 하나는 프로텍티브 풋이에요. 먼저 카밧 콜 얘기를 하기 전에 콜 옵션을 파는 거를 숏 콜이라고 그러잖아요. 숏 콜. 콜 옵션을 파는 거. 콜 옵션을 파는 거는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나옵니까? 콜 옵션을 사면 이런 모양이고 콜 옵션을 팔면 어떤 모양?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요만큼 프리미엄 먹고 기초자산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엄청난 손실이 기초자산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숏콜이에요. 이건 롱콜이고 숏콜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왜? 손실이 요만큼 이익은 프리미엄 제한되어 있고 손실은 무한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포지션을 naked position이라고 합니다. naked position. naked position. 이걸 naked call이라고도 그래요. naked call. naked 빨가벗다는 얘기 아니에요. 빨가벗으면 사람이 어때요? vulnerable하고 다치기 쉽죠. 그러니까 이 콜을 파는 포지션, short call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naked call이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근데 콜 옵션이 되는 게 뭡니까? 콜 옵션을 사가지고 있으면 기초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행사 가격 주고 기초 자산 살 수 있는 권리예요. 그게 콜 옵션을 사갖고 있을 때 롱 콜의 의미예요. 롱 콜의 의미야. 그럼 거꾸로 숏 콜은 뭡니까? 숏 콜은 행사 가격 받고 의미는 롱 포지션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고 숏 포지션 갖고 있는 사람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는 롱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고